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살아가는 것, 암과 삶을 동서문명의 그 교차라는 특성으로 한번 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동양에도 뭐 암이 있고 삶이 있고 서양에도 암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만은 서양이 좀 더 암을 더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예. 동서문명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는 것이 뭔가, 뭔가를 알지 못해도 살 텐데 말이죠. 어차피 인간이 살면서 점점 앎을 강화했습니다. 그 앎이라는 게 뭐 그냥 요즘은 이제 지식이라고 많이 하죠. 암, 앎이라는 게 이제 뭐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 이 지식의 양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뭐 이 컴퓨터가 이제 다 이 처리하잖아요. 이 정보가 돼가 이게 컴퓨터에서는 정보가 되잖아요. 인간의 문화가 이제 집적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게 AI가 이제 정보를 이제 그 다 처리해 줍니다. 아, 현대라는 게. 그래서 그 AI 주로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컴퓨터에 현재 지구 인구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과하면 아, 지금 현재 몇 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의 양이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는 걸 좀 그 어떨 때 착각하기 쉬운데 안다는 게 뭐겠어요? 존재가 이래 있는데 존재는 그냥 있는 거죠. 있는데 나도 존재라. 나도 존재의 일부로서 같이 있는 거야.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 그것을 알려고 한단 말이야. 안다. 안다는 뭡니까? 이 안다는 게서 이제 이게 참 뭐냐 이래 생각했을 때 이 재미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이 주체와 대상, 이 존재의 세계를 마치 분모는 존재의 세계죠. 이걸 자연이라 봅시다. 자연. 존재의 세계를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아는 거예요. 이 주체가 이제 주체를 너무 강화하시면 주관이 되고 대상을 강화하면 객관이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안다는 것, 나리지.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어디서 착각하기 쉽나 하면 내가 아는 대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아는 대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 그게 인간이야. 그렇진 않죠. 존재는 그냥 존재인 거야. 내가 아는 것은 존재와 좀 달라. 조금 다른 것인데 마치 내가 아는 대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그 앎의 한계라. 그러나 어쨌든 안다. 앎이라. 앎. 앎이라는 게 이제 이런 관점이 있죠. 관인데 흔히 우리가 이제 주관이라 할 때하고 객관에 대해서 잘 이제 그 많은 말을 하면서도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사실은. 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공통점이 뭡니까? 주관과 객관. 아,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주관과 객관은 말이죠. 뭐 이게 반대말을 갖지만 사실은 주관이든 객관이든 보는 거잖아. 이게 보는 거잖아. 주관이든 객관이든 간에 이게 보는 거란 말이야. 보는 거, 보는 거. 내가 본 거야. 존재를 존재대로 이해하는 게 내가 본대로 보는 걸 얘기해. 관점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관점이죠. 관점. 주관이든 객관이든 관점의 산물이야. 그런데 좀 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 즉 객관이 이게 이제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 객관을 자꾸 가면 과학이 되죠. 뭐 주관을 주관에 대해서 뭐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뭐 신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게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관 신화. 그래서 어쨌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관점이란 말, 어떤 관점, 관점.
존재가 그냥 있는 대로, 존재가 있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 대로 있는 거야.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객관이라 하면 우리가 뭐 사실 객관이라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사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쉬워요. 아, 그게 객관적이냐? 맞아. 이렇게 따지잖아요. 객관이든 주관이든 다 관점의 산물이야. 관점의 산물이란 말이야. 관점의 산물. 요걸 알아야, 아, 인간의, 인간이 안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 알미라는 것, 그 지식, 지식, 나리지, 이게 전부 다 관점의 소산이야, 관점의 소산. 근데 그렇다면 동서문명도 자기 관점이 있겠죠, 그죠? 아, 동서문명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동서문명이 왜 서로 다른 관점을 갖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다시 말해, 알면 주관이든 객관이든, 객관은 존재사물의 자체가 아니다, 이게. 존재가 아니란 뜻이야. 객관이든 주관이든 다 관념이야, 관념. 관점은 관점이야, 관념이야. 우리가 흔히 뭐 유물론, 유심론 이게 다르다고만 볼 수 있지만은 관점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야. 다 관점이야, 그게. 그걸 이제 너무 결정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관점이고 이것도 관점이고 저것도 관점이야. 그래서 그 흔히 그 유라는 것은 유심론, 유물론 할 때는 유라는 것은 절대를 나타내요. 유. 절대 유죠. 오직, only. 앱소루트. 이게 다 절대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에 빠지기 쉬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A는 A의 절대에 빠지기 쉽고 B는 B의 절대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 있는데. 절대라는 것은 결국은 대뇌의 산물이야. 이게 존재가 자연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야. A point of view란 말이야. 관점이란 말이야. 관점의 산물이야. 그런데 절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 아니야.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고. 근데 결국은 보면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소위 진료와 뭐 형상이라 하는데 그 철학에서 뭐 아주 뭐 기초 들어가면 진료와 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진료라는 게 뭐 자연을 얘기하느라고 진료라 했겠죠. 자연을. 그 진료를 말하자면 진료를 진료에서 형상을 뽑아내는 게 이제 이 철학이야. 이게 철학이란 말이야. 철학. 이 철학이 뭐냐 했을 때, 철학이 뭐냐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제 자연에 가깝다면 자연적 소요라 보자고. 거기에서 어떤 형상을 뽑아낸단 말이야. 그럼 형상이라 할 때는 형상을 우리가 막 미학이라 할 때 주로 이제 미학이 형상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좀 발전하면 이제 선이 나오고 아름다운 게 먼저야. 그 한자로 아름다움을 믿자는 원래 그 양이 크다. 양 플러스 크다. 아, 옛날 사람들은 그 큰 양을 바라보면 말이죠. 아주 좋은 거죠. 큰 양이 있으면 첫째로 뭐 음식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잘 먹겠구나 이런 생각한다. 잘 먹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이제 미란 말이야. 이게 약간 추상화되어서 이제 선이 되고 선이 더 추상화된 게 질이란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흔히 뭐 진선미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미선질이죠. 이게 먼저죠. 원래. 근데 어쨌든 그 형상이라는 게 철학이란 말이야. 철학. 철학인데 이 철학이라는 자체는 이걸 이제 흔히 그 남녀로 이래 바라보면 말이죠. 이 자연이 이제 여성에 가깝단 말이야. 여성에 가까워. 철학은 이제 주로 남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철학. 이게 이제 여성은 이제 신체에 가깝죠. 신체. 신체적 속성이 강하죠. 이게 이제 대뇌적 속성이 강하단 말이야. 대뇌. 이렇게 이제 좀 그 구조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 근데 요즘 이제 그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철학이 이제 대뇌의 산물이고
이 형상을 추구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점점 이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높이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자꾸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성성을 중시하는 건 좋아요. 여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흔히 뭐 민중성과도 통하고 이 다중과도 통하죠. 다중. 보다 많은 숫자적인 다중성과 통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성에도 보면 이제 굿 좋은 여성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성에. 배드 나쁜 여성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굿이라는 게 그 흔히 뭐 버추 그 선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악이 되잖아요. 바이스가 되는데 사실 선악보다는 굿앤 배드가 좋아요. 이게 굿앤 배드가 원래 좋다 나쁘다인데 이게 나중에 종교화돼서 선악이 되었단 말이야. 선악. 선악적 관점이 별로 좋지가 않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관점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관점을 하면 이제 적이 되고 싸우게 돼요. 그거보다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어떤 칼을 쓸 때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잖아. 칼을 잘 쓰면 우리가 도구로서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데 칼을 잘못 쓰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칼이야. 근데 굿 좋게 쓰면 되고 칼이라는 게 좋게 쓰면 굿이고 나쁘게 쓰면 배드라 말이야. 근데 그걸 선악이라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어쨌든 굿앤 배드가 있는데 여성성을 발휘하는데 굿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굿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 배드로 가면 이제 불편해요. 우리가 흔히 뭐 여성의 굿은 뭡니까? 사랑은 굿에 속하잖아요. 그죠? 질투는 배에 속하잖아. 그죠? 이게 질투보다는 사랑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 현대 철학이 여성성 신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심을 자꾸 갖기 시작하고 아, 우리 존재가 신체구나.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걸 느끼면서도 신체라는 게 여성성과 같이 있고 그 여성성을 이제 존중할 때도 이제 good and bad라 했을 때 good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야 돼. 이 사랑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말이야. 여성성이 여성성이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특성과 질투도 있잖아. 질투. 질투적 특성은 좋지 않은 거야. 결국은 이제 질투를 하면 우리가 뭐 우리 한 가정에서 보면 서로 질투를 하면 그 가정이 망하잖아요. 가정이 서로 사랑을 해야 이제 행복해지는데 서로 질투를 하면 불행해지죠. 질투에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근거가. 이 순위가 질투를 하죠.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그 굿 쪽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류 성인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아, 우리가 성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아니겠어요? 뭐, 그 동서양이 다 이제 성인을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죠. 그래서 동양에는 특히 이제, 성인의 관점을 이제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이제 내성외왕. 안이 성인이고 밖은 왕이다 말이에요. 왕천한다 이렇게 이제 동양에는 이제 중시했어요. 서양도 뭐 결국 이제 성인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는 왕이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면서도 왕천하는 걸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있어야 돼. 결국은 성인은 내성 안으로는 성인이면서 밖으로는 또 왕천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틀림없는데, 아, 결국은 요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성인은 그 지성과 과학적 지성이죠. 뭐 알아야 되잖아.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근데 심정이 있어야 돼, 심정이. 아주 그 뭐 지성적이면 좀 우리가 흔히 냉정하다 생각하잖아요. 냉정하면 서로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지성이 있으면서도 정이 있어야 돼. 요게 지를 뇌로 보면 정은 뭡니까? 심정. 정은 심정이죠. 하트라면 하트. 그 머리와 하트가 같이 있고 또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어디로 향하여 간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자. 또 뭐 평화를 이루며 살자.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이거 뭐 욕망과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슴과 뇌와 의지는 뭐야? 전체적인 신체야. 신체적 욕망이 그냥 몸 전체인 거지. 전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정이가 한 몸, 한 신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성인은 지성과 심정과 의지가 한 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서문명을 이제 교차시켜서 이래 보면 결국은 서로 어떤 성인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고 성인을 하나의 그 이상적 인물로 설정한 것도 같아요. 같은데 이제 지금 동서가 하나가 됐으니까 또 암과 삶이라는 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삶도 하나가 되고, 그죠? 동서문화도 하나가 됐고, 이랬을 때 우리는 제3의 인간을 규정해야 돼. 성인도 사실 엄격히 다시 규정해야 돼. 제가 이제 그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니까 성인을 뭐 그냥 그 성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지정이가 한 몸에 있는, 몸에 있어야 돼, 몸에. 바이블 땅에, 그 예를 들면 책 속에 있고, 그죠? 몸에 있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야. 동서 문화를 비교하고 통합해 보면 이제 진리, 진실, 진정, 이게 이제 심정적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심정의 하나님. 이 정, 진정, 심정, 이 심정의 하나님이 되고. 이 지성, 대뇌, 진리. 이것만 있으면 이제 로고스 기계가 되고 이제 자연과학이 되고 의지는 이제 현상, 존재, 자연과학자, 이 자연에 가깝죠. 그래서 지와 정과 이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지정이가 한 곳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동서 문명을 통합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얘기라. 또 암과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이 삶이고 삶이 암이라야 돼. 예, 우리가 공적 시색, 색적 지공할 때 암이 삶이고 삶이 암이라야 돼. 대뇌가 신체고 내 머리하고 신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뇌가 신체야. 내 뇌가 신체다. 신체가 뇌다. 이렇게 교차를 해야 된다. 하나로. 교차를 할 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어느 한쪽만 따라가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대뇌적 그게 뇌의 욕망. 과 이성, 욕망과 이성을 교차적으로 이래 바라볼 때,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고, 신체, 내 몸이 갖고 있는 이성, 머리적인 것이,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란 말이야. 대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뇌적 욕망이 이성이야, 거꾸로. 그렇게 이제 교차되는 거죠. 근데 이 교차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좀 더 문명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야. 사실은 처음에 인간이 뭐 미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신을 바라보고 보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힘을 강화한 거야. 그게 뭐 자기 권력을 강화했다 볼 수 있는데 자기 힘을 증대시킨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그 과학과 이제 예술이 나오는데 이 처음에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야. 아무리 따져봐도 종교적 인간이야. 처음부터 과학적 인간이 예술적이 될 수가 없어. 종교적 인간인데 이것이 이제 갈라져서 과학적 인간과 예술적 인간이 돼. 이 과학적 인간은 좀 서양에 가까워, 이게. 동양은 좀 예술적 인간에 가깝단 말이야. 서양에 수학이 있다면 동양에 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학적 인간은 이제 언어를 환유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환유적인 언어가 수학이라, 수학.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뭐 칸트의 이성, 헤겔의 정신까지 왔죠. 그다음 요즘 뭐 해체 그 후기 근대 철학의 해체주의의 유령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데아나 이성이나 정신이나 유령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또 어떤 동일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과학적 인간이 된 거야.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풀면 절대 종교 기독교가 되고 절대 과학이 되고
이것은 인도 유럽의 문명권이 이제 이룩한 나라의 성과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빙이란 존재, 물신숭배, 과학적 물신숭배에 빠져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동양 쪽으로 보면 예술적인 거냐. 언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 시를 좋아해. 은유라는 게 뭐 확대되면 상징이 되니까. 여기 보면 자연, 무의자연, 도덕학을 중시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음양문명으로 바라보면 서양은 양음, 양을 남성 위주, 남성을 더 위주로 하는 문명이야. 그래서 양음 문명이라면 동양은 음양 문명이야. 그래서 우리 동양에 음양 오행하죠. 음양을, 음을 먼저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제 정음 정양이라 해서 음이 바로 서는 게, 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미래 문명이야. 음. 그렇죠? 이렇게 양음 문명이 지금 과학적 문명으로 이제 인류를 지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음양 문명으로 가야 돼. 예술을 좀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가 이야기하는 인류학적 인문학, 인류학적 인문학, 철학 인류학이 추구하는 게 결국 철학 인류학이 추구하는 게 예술 인류학이라고 그랬죠. 결국 예술 쪽으로 가야 인간이 멋지게 살 수 있다, 멋있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와 예술을 중시하고 예약을 우리가 중시했잖아. 이건 뭐 범신을 이제 중시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동양이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없다는 게 아니야. 과학이 다 있어요. 종이, 화학, 나침반은 사실은 뭐 동양이 미리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걸 우리가 교차시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서양의 예술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이 추구한 게 인간신이라면 이게 결국 기계신이야. 동양이 추구하는 건 신인간이야. 모든 자연이 나와 같다. 무위, 자연을 숭상하면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야. 자연 친화적이죠. 무위 자연, 이걸 추구합니다.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 동양에는 이제 역학이 있어요. 역학이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 음양학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이제 서양이 암을 중시하고 논리 실증적이라면 동양은 이제 삶을 중시하고 직관 상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딱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한자, 한글 문화. 동양 문명이라지만 이거는 이제 그 동아시아 문명이 더 가깝겠죠. 한자, 한글이니까. 이 생성론을 중시하고, 신물 숭배를 하고. 서양은 물신 숭배를 하잖아요. 반대로 신물 숭배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동상 문명, 그 동서 문명이 교차. 이게 이제 표현형이라면 서양의 표현형이라. 서양이 예술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표현형과 표현형과 이면형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표현형이 존재다 환유고, 이면형은 존재 은유인데, 이렇게 표현형과 이면형을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동서문명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암과 삶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암이 삶이고, 삶이 암이고, 동양이 서양이고, 서양이 동양이다.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인류 문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전체, 동서, 동양, 서양의 인간 전체가 살아온 것을 암과 삶이라는 측면과 이제 과학과 종교라는 입장,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라는 입장에서 대비하면서 이것이 교차적 특성을 드러내면서 서로 상호 이해를 해야 지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